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절기에 많이 쓰이는 스카프 빕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크기 조절을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제도부터 할게요. 종이는 아무 종이 집에 있는 달력 뒤편을 제가 활용을 했고요. 가로 24 끄어주시고요. 세로 22 여기는 골선 표시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요. 접히는 부분이라서 골선 표시해 주시고요. 끝부분에는 살짝 굴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단추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단추 간격은 보통 3에서 4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종이를 자를 때는 종이 자르는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재단 가위로 잘라버리시면은 재단 가위를 오래 못 쓰세요. 식서 표시도 해주시고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원단을 재단하신 원단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쪽이 식서예요. 이 골선 표시는 반대편도 똑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시고요. 누름새가 있으시면 위쪽에 누름새를 올려주시고 재단하셔도 되고요. 재단 핀이 있으시면 핀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세요. 완성선 옆에 시접을 0.5를 남겨주시고 전부 잘라주시면 되시는데요. 초보이신 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끄어주세요. 창구멍을 미리 표시해 주시고요. 원단 자를 때는 재단 전용 재단 가위로 잘라주세요.
양면 스카프 빕을 만들 거라서 반대쪽에는 반 원단으로 가져왔어요. 이 원단도 마찬가지로 잘라볼게요. 재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원단을 자르실 때 원단을 들고 재단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은 밑에 있는 원단이 딸려 올라와서 앞뒤쪽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심 넛지 주고요. 이렇게 두 장이 달려졌습니다. 핀으로 고정을 시키시고요. 집게 원단 같은 경우에는 늘어남이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스카프 비비라 그래가지고 집게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이마루나 거즈, 털로 달린 그런 원단들도 사용하셔도 더욱더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계절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원단을 선택해 주시면 좋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보니까 안쪽에 뭐 털이 달려있거나 이러면 더 따뜻하긴 한데 사용을 많이 되는 거는 거즈라든지 누빔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장구멍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박으러 갈 거예요. 장구멍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대부분을 할 건데요. 시접을 0.5로 제가 줬어요. 이런 곡선 부분이 나타나면은 재봉틀을 그냥 밟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게 부드럽게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당겨주시면서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게 바이어스 부분이라서 나중에 또 당겨서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글쭈글 하잖아요. 뒤집어서 확인하면 그러니까 물결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초보이신 분들도 직선박기랑 곡선박기 이렇게 연습만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스카프 비비에요. 이런 곡선 부분에는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시고요. 뒤집기 전에 재봉틀 봉제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좋으세요. 이런 곡선 부분에는 촉가위 같은 가위로 시접을 넛지를 주시면 좋으시고요. 이런 곡선 부분에는 이게 겹치니까 두꺼워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곡선 부분에는 돌아가면서 가위바위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는데, 뒤집을 때도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잡으셔서 뒤집으시면 좀 깔끔하게 되세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제가 다리미로 다려서 왔어요. 여기 창구멍이 아직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스카프빗 여기 창구멍만 수바느질 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추 다셔서 완성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한 번 더 스티치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러 박아 주시면 깔끔하게 봉제가 되겠죠? 이러고 나면 다시 단추 마지막으로 단추 다는 거를 하러 갈게요. 단추 구멍이 보이시죠? 위에 올리셔서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주세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는 T 단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은 단추를 이렇게 한쪽에만 하시고 두 개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이래도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사용해 보니까 오른쪽 같이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한 개 더 했어요. 아기들 할 때는 이렇게 다 채워주셔도 되고요. 끝까지 하시면은 제일 작은 목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어른이 하실 거면은 제일 끝에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4세에서 성인 77 사이즈? 66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 뭐 굵은 사람들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5, 6, 6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성인부터 아이까지 착용할 수 있는 스카프 빕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또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